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2023 수능 사회문화 총평이 되겠는데, 우리 수능 사회문화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되게 안타깝고, 네, 그런 심정을 담아서 총평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 수능 사회문화의 경우는 현역들이 절대 시간 안에 풀수 없는 정제되지 않은 문항들이 굉장히 많은 너무나 극악한 난도에 출제자 입장에서 실패한 시험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활입성 이후로 이런 적이 처음이었는데, 수능 사회문화가 끝나고 각종 사이트, 제 인스타에 모든 고은손님들이 한 명의 이해도 없이 너무 어려웠다. 역대급 난도였고, 시간 안에 풀수 없었고, 개념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수능 사회문화를 푸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움이 컸다. 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시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에 소통을 했을 때는 집단 패닉,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집단 공포, 좌절감, 이런 것들이 되게 생생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도 당연히 당일 수능 사회문화를 풀어봤는데, 역시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웠고, 공포에 떨고 있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네, 고은손님들을 위해서 당일에 라이브 방송을 켰고, 아이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봐도 이 난도면 1등급 컷은 작년 대비 원점수 기준으로 굉장히 낮아질 거고, 만약에 45점 이상을 받았다.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겠구나. 네,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면서, 얘들아, 원점수가 너무 낮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 1등급 컷이 나오거나 그러면 괜찮을 거야. 라고 굉장히 오래 달래주었던. 특히나 되게 성실히 사회문화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능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생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간절히 수능이라는 시험을 대비해 오시는지 생생히 느끼는 강사 입장에서 수능 사회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출제자 입장에서 명백히 실패한 시험입니다. 실패했다고 보고 첫 번째로 보는 근거가 절대 제 학생들은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왜 애들이 시간 안에 답못 푸는 시험을 내죠? 왜 그러죠? 예. 네. 그래서 많은 고은손님들, 그러니까 애들이 말했어요. 애들이 말이 정확한 게, 선생님, 이따가 끝났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제 못해도 1000번 이상은 모의고사를 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저도 빡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4번 학력평가 연습하고 2번 모의평가 연습한 제 학생들은 절대로 성실히 공부했어도 시간 안에 제대로 풀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지문의 양이 너무 많아요. 지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종이인데 보시면은 아니 이렇게 읽을 걸 많이 내면 출제자분들은 이거 푸실 수 있을지 제가 100% 이야기하는 출제 원, 뭐 평가 원장이 와도 못 풉니다. 이거 출제위원들도 다 단원별로 쪼개서 내시기 때문에 20문제 이거 30분 안에 풀려고 하면 절대 못 푸세요. 이런 시험 왜 내죠? 제가 사범대 출신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사회교육과에서, 사범대 사회교육과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정법, 경제, 사물 셋다다 이상하게 냈는데 이번 수능을. 사회교육의 목표는, 특히 사회문화의 목표는, 교육 목표는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의 기초 소양을 아이들이 이해한다가 가장 큰 목표고, 더 대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입니다. 제가 서울대 사범대 4년 넘게 다니면서 무적의 단어가 바로 민주시민 양성이었어요. 어떤 레포트를 쓰든 강의를 쓰든 모두가 하하호 웃고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바로 민주시민 양성입니다. 그만큼 사회교육에서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는데 그것과 전혀 거리가 관련이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는 그냥 온데간데 없고 그 느낌은 그냥 문제를 빠르게 푸는 인공지능 및 기기가 돼서 수능장에 와라.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현역들이 이렇게 못 푸는 문제를 이렇게 자꾸 내면은, 결국에는 평가원의 큰 그림은, 지금 대한민국에 공화국이 하나 더 있죠? 재수공화국? 재수공화국? 건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더큰 문제는, 성실히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고난도 문제의 기량을 못 편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다 찍었다는 거고, 운빨로 이제 문제를 맞추고, 이런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 듣고 문제 풀고 한 친구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한 시험이라는 거죠.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10번 문항입니다. 지금 10번 문항이 성불평등 관련 일반표 문항이어서 뭐 매년 내는 유형이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 지금 메가스터디 사이트 상의 오답률이 96%인데요. 다 찍었다는 거거든요. 고난 최상위권이든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성불평등 일반표를 변형한 문제고 형태도 비슷하고 물어보는 것도 비슷했어요. 근데 오답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 전체적 운영상에 애들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전혀 안 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고난도 문항을 풀려면 응용력이나 사고력을 펼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여유를 전혀 주지 않았고 진짜 그냥 너무 지문이 읽고 읽을 게 많고 조건도 많고 사람도 등장인물도 문제마다 다 다섯 명이고 이러니까 이럴 거면은 국어 미니 지문 독해라고 하지 시험 명칭을 왜 수능 사회문화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연습했던 그 학생들이 현장에서 느꼈을 그 당혹감, 공포스러움. 왜냐면 학생들은 나 혼자만 못 봤을 거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잘 못하잖아요. 특히나 6월, 9월이 너무 쉽게 수능과 난도가 너무 차이나게 나왔기 때문에 대비를 못했을 거고 마음을 못 먹었을 거예요, 대부분. 물론 저는 손금 모의고사에서 읽을 게 많고 고난도 모의고사를 계속 제공을 해드렸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모래주머니 효과를 위한 거지 수능이 진짜 그렇게 연구소 사설 모의고사처럼 나올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죠. 6월, 9월이 쉬우면 수능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건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극악의 난도로 낼지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목 간의 형평성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사회문화가 가장 1컷이 낮거든요. 근데 이 1컷이 진정으로 아이들이 문항을 잘 풀고 못 풀고를 변별해서 나온 1컷인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래서 정확히 이 시험을 좀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드리면 대치동 현장 강의를 1년 풀커리로 탄 재수 이상의 학생들만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시험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되죠? 6월, 9월은 왜 그렇게 널널하게 되셨죠? 9월 모의평가를 그렇게 널널하게 내놓고 수능을 이렇게 빡빡하게 되면 애들이 뭐 9월 모의평가 끝나고 한 두어 달 동안 뭐 꼬부기가 어니부기가 뭐 거무강으로 탁탁 진화하듯이 기계처럼 탁탁 진화하는 그런 그렇게 돌변할 수 있다고 믿고 출제진들이 냈는지 이렇게 되면 사회문화에 모두가 등을 돌립니다. 사회교육과 괜찮을까요? 저만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는 걸까요, 강사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혀 정제되지 않은 느낌의 문항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거를 의도한 거라면 그 의도한 결과로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애들이 시간 안에 못 푸는 문제를 왜 내는지 만약에 의도하지 못했다면 이걸 예상을 못 하셨다면 애들이 이렇게 못 풀지 예상을 못 하셨다면 능력이 없는 거죠. 수험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너무 정제되지 않은 느낌이 있고 일단 1번부터 이상해요. 1번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죠. 전체 운영상에 읽을 게 너무 많은데 1번 지문도 이렇게 어렵고 길 필요가 꼭 있었나. 5, 6, 7번으로 넘어가는 흐름도 너무 이상해요. 강강강이에요. 물론 아이들 입맛에 맞고 쉽게 시험을 내야 한다라는 룰은 없지만 아이들이 국영수도 다 보고 한국사도 보고 탐구 1도 보고 너덜너덜해져서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아이들의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강강강 이런 식으로 너무 필요하게 꼭 내야 되나. 1, 2, 3페이지까지 문제가 꽉 차 있는데 4페이지까지도 지문이 너무 길어. 19번의 사회적 소수자 인물 줄여도 되잖아요.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 특징, 사례를 이해하는데 왜 5명의 복잡한 스토리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8번도 너무 이제 퀄리티가 떨어져, 내 입장에서는. 차라리 10월 서울시가 냈던 사회운동 문제가 훨씬 더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사회운동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아이들이 사회운동의 정의를 이해하고 특징을 이해하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문하고 성지에서 다 그냥 이건 사회운동이야 라고 박아놓으면 개념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를 왜 냅니까? 상식이나 독해력으로 풀 수 있으려면 왜 이걸 사회문화에 박아놓죠? 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럴 거면 지문이 이렇게 쓸데없이 길 필요가 뭐가 있죠? 4번의 산업화, 5번의 시민의 권리 보장 이런 것들로 이제 변별력을 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걸 추론해서 상식으로 알 수 있고 독해력으로 알 수 있는 문항을 왜 내죠? 이걸로 뭘 평가하고 싶죠? 국어 시험이 따로 있는데
지문이 더럽게 긴 이런 문제. 다듬을 시간이 없었는지. 답답합니다, 그죠? 도표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너무 불만인 게, 물론 이제 교육부를 위시한 평가원이 정해준 사회 구조나 제도 하에서 아이들의 점수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강사라는 입지를 저는 잘 알고 있고, 이 이상의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주제넘는 소리일 수도 있고, 뭐 교육적 코스프레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사회문화가 너무 괴물처럼 문제 푸는 기계 양성을 위한 시험 이상 이하도 아니게 이상하게 진화하는 이 상황에서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표 문항을 왜 이렇게 될까? 아이들, 사실 도표 문항을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냐면 아이들이 사회과학 계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교육과도 마찬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많은 단행본과 논문에서 사회과학자들이 사회문화 현상을 집약적이고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표현해 놓은 수단이 도표고, 우리는 그걸 읽고 이런 의미구나. 도표에는, 통계에는 이런 함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자료를 읽어야 되는구나. 이 이상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도표는 뭐 민주시민 양성이나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의 기본 소양을 이해, 뭐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없어요. 뭐 수능이라는 게 원래 아이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일렬로 세운 다음에 입시에 순기능을 하는 그런 시험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다면 수능은 교육이 아닌가요? 사회교육과의 교육이 아닌가요? 우리는 그럼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아주 귀중하고 예민한 시기에 청소년들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도표 문항을 보면, 그 문제 푸는 스킬을 습득해 왔니? 이상 이하도 아니죠. 이런 극악의 난도에선 더 그렇습니다. 사실 10번 같은 성불평등 관련 일반표, 왜 공부하냐면, 우리가 성불평등 현상이 있고, 아, 남녀 간의 연령대별로 임금격차가 이렇게 나니까, 내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자산 설계를 할 때, 아, 이런 현상이 있고, 내가 어떤 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자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언제 이제 현타가 왔냐면, 이거 아무리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도 현타가 옵니다. 제가 이제 수능 해설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연구소에서 10번 해설에 대해서 판서 연습을 하고 있었고, 열심히 풀고 있는데 저희 연구소에 직원분이 한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직원분은 사회문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분이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하는 거 보면서, 선생님, 애들이 진짜 그거를 그렇게 복잡한 이론이나 풀이 방식으로 풀어야만 그 문제를 풀수 있나요? 저 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꼭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게 수능인가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얼얼하더라고요. 선지 4번이었는데, 20대에서 60대로 갈수록 남녀 평균 임금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냐, 이 선지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사실 60대 때는 거의 일반적으로 다 정년퇴임을 하기 때문에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50대보다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상식적이고 당연한 사회현상을 제가 기계식으로 얘들아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평균 임금 격차가 나오고 20대하고 30대하고 비교하려면 곱덩어리의 대소 비교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계산하지 말라 그랬지, 서로 약분한 다음에 크로스 곱하거나 증가율로 계산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의 대학 공부와 나아가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될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더 심각한 건 15번인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문제예요. 복지제도가 왜 중요하죠? 복지제도는 사실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4대 보험, 5대 보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이 제도들이 있다, 이걸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목표고, 어찌 보면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불균형이고, 그걸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건데, 사실 민주시민 양성과 관련이 된건 15번은 그것과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지역별 인구수의 비를 빨리 구해서 수급자 비율이 곱한 다음, 아이들은 이 복지제도가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얼마나 큰
중요성을 갖는지 이 문제를 위한 공부, 대입 공부를 통해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네,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렇게 꼭 내야 되나, 극악한 난도로 내야 되나. 그래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과 또 제가 얻는 건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엉망 시험이었습니다.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좋아하고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을 이해하는 걸 즐거워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성실히 공부해서 다풀수 있게끔은 내야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수능의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능은 정량적으로 아이들을 평가해서 일렬로 세운 다음에 대입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이 그것을 넘어선 가치가 있어야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정말 많은 예민한, 그리고 민감한, 자아 정체성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그런 많은 청소년들, 수험생들이 자기 효능감을 확립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자기가 진짜 성실히 노력하고 뭔가 하면 나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소중한 태도이자 감정인데요. 나도 노력하면 할수 있구나. 나도 열심히 하면, 성실히 하면, 수험 기간의 고난을 하루하루 잘 이겨내고 살아내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그 되게 소중한 자기 효능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것을 매우 강조하는 이유는 저 자신 본인이 수능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자기 효능감을 얻었고 그것이 이후 삶을 사는데 매우 큰 원동력이 됐기 때문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수능이란 출제진 분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시험을 내도 될 만큼 그렇게 작은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매주 많은 아이들을 직접 보고 직업상의 이유로 상담하고 아이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감하는 사람인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수능은 온 우주거든요. 그리고 자기 증명이고, 심지어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생명과도 여기, 갖게 여기, 목숨 걸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매주 이제 아이들을 대하고 상담해온 저로서는 그것을 되게 생생히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능 사회문화를 보고 자기를 탓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시험은, 수능 사회문화는, 2023 수능 사회문화는 자기 효능감을 박탈하는 철저히 짓밟는 시험이었죠. 그래서 출제진 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실무 연습을 하고 정말 간절히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문제를 다못 풀어내고 OMR을 제출할 때 애들 심정이 어땠을지. 6월, 9월은 분명히 내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능에서 십몇 점 떨어졌을 때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안타까운 시험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시험은 그냥 문제 푸는 기계 양성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그 구조 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돈을 벌고 하는 강사로서 이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사범대 출신이기 때문에 사회교육과의 목적인 민주시민 양성이나 사회문화 교육 과목 자체에 뭐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의 기초 소양을 이해한다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미친 듯이 많은 글자와 미친 듯이 어려운 문항들을 30분 안에 미친 듯이 피곤할 때 애들이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는데 다 풀어내라고 하면 그냥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편이 더 사회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시험은, 수험생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역대 최악의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현역, 재학생들이 절대 시간 안에 풀어내지 못하는 성실히 공부했던 친구들도 정당한 점수를 받지 못하는 잘못된 시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험이 출제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저는 출제자 입장도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하하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정해준 구조 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고 우리 모두가 교육부를 위시한 평가원이 정해준 구조 하에서 그 안에서 그냥 아무도 어떻게 잘해보겠다고 뭐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수능을 낼 거라면 6월, 9월에서 언지를 주던지
간곡히 예, 좀 부탁을 드립니다.